바꾸니까 존댓말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크 맡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버랜드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소감을 또한 명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웬디 역할의 정은혜입니다. 네버랜드에서 놀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공연을 해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되게 정말 좀 신기한 영역의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도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즐겁게 놀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는 또더 좋은 모습으로 될수 있게 항상 노력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제 공연을 처음 올린 날, 후기를 찾아보고, 노재환한테 제가 이건 힘들겠다. 이거는 수술 불가야. 행복한 추억으로 남겨야 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보답해 주셔서, 좀전 자존심이 상했어요. 노재환의 꿈을 내가, 그 꿈을 내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40 넘어서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창작 뮤지컬 또 하나 재밌는 공연 나온 것 같고 거기에 또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낸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진짜 더울 때 연습해가지고 저희 이거 칼싸움이나 이런 거 뛰어다니는 거 진짜 힘들어서 네. 엄청 나아씨 그때 되게 땀 많이 흘리고 엄청 헉헉대면서 대사 하나도 못 뱉을 정도로 막 헉헉대던 게 그때 같은데 지금 이렇게 추워질 때 공연이 끝나고 있어요. 진짜 앞에서 다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막 신나고 뛰어놀고 막 재밌게 하는 공연 저도 이런 형식의 공연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저도 낯설면서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노재환의 꿈 이루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저희 일단 저기 자리해 주신 저 컨텐츠 식구들, 제 음악 감독님 겸 작곡가님, 끝까지 노래 같이 고민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전공까지 노트 해준 조 감독님들도 너무 수고했고, 우리 상주 스태프들, 뭐 이하 다 분장실에서 고생한 식구들, 같이 공연 만든 9명 배우들 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항상 자리해주시고, 박수 쳐주고, 같이 야유도 보내주시고. 우리 꼬마들 고생했고. 네,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공연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되게 신경 써서 쓴 무대고 만든 영상이니까 안 부셔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운데 가시는 길 안전 귀가하시고요. 저녁 공연도 보시는 분들 있으면 끝까지 박수치고 신나게 공연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 저희 포토타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부터 갈게요. 너무 식상한데요? 그럼 오른쪽부터 갈게요. 아니, 포즈가 식상하는 거였긴 한데. 네? 아, 맞아. 너무 아쉬운 게 이거 우리만 경험하고 가는 게참 아쉬운 거예요. 이따가 그럼 막공 끝나고 아이고 막공을 뭐안 보는 사람들이 자, 그럼 지금 한 명만. 아니, 사진 찍겠습니다. 가운데. 왼쪽.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만나요. 응? 행복하게.